안녕하세요. 에어시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네, 오늘은 멋진 드레스업이나 완벽한 성능을 내는 튜닝을 찾아보는 베스트 튠업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총은 위테크사의 M4입니다. 네, 이 총은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GBB 라이플입니다. IDPA 같은 슈팅 매치를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히스토리를 가진 총이 되었습니다. 네, 위테크의 M4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양손으로 총을 조작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총을 고를 때 기준도 왼손 조작이 편한지부터 찾게 되더라고. 그렇게 불편해요? 오른손잡이는 릴로딩 할 때 모든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왼손잡이는 탄창 제거, 탄창 삽입, 볼트 전진 이렇게 단계를 끊어서밖에 할 수 없어서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M4가 엄청 많이 사용되는 총이라서 그런 생각은 못해봤네요.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 생각을 거의 안 할걸? 나는 식당 가도 벽쪽에 붙어서 앉아. M4는 베이스가 되는 AR 총이 1950년 말부터 생산되던 총이라서 사실 왼손잡이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총이에요. 그럼 어떤 제품을 보셨나요? 먼저 VFC 제품을 보았었는데 HK416 A5 같은 경우는 양손 조작이 모두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VFC 글록 19X를 먼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집탄성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작동 신뢰성이나 집탄성을 생각하면 역시 마루이 MWS인데 제가 구매를 하려던 시기에 MB 셀렉터라든지 이런 양손잡이용 부품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WE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팀원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쏴보니까 집탄성도 의외로 괜찮은 것 같고 가격도 저렴해서 첫 GBB로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튜닝 내역부터 들어볼까요? 세이프티 레버 MB 개조, 라이트 아마먼트 MB 매거진 캐치, 그리고 직접 출력한 트리거 가드, 알리제 장전 손잡이, 넥풀 K2 피스톨 그립, 앵글건 가이즐리 UGR1, 마크 16 9.5인치 레일 레플리카, 맥풀 MOE M-DAC 수직 그립, 알리제 게스블럭 게스튜브, 맥풀 CTR 개머리판 레플리카, GMP D-Bar A2 레플리카, M300 스카운라이트 레플리카, 유니티 듀얼 스위치 레플리카, 그리고 제가 디자인한 도트사이트, 이오텍 G43 매그니파이어 레플리카, 테가트 랜서 택티칼 맥웰 레플리카, 메이플리프 크레이지젯 290mm 인너바렐, 메이플리프 디셉티콘 6도 호법 챔버 고무. 네, 튜링은 대략 이렇습니다. 와, 이게 다 몇 개야 도대체? 우선 셀렉터 레버는 그 순정 부품 반대편의 탭을 내서 GMP MB 레버를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왼손 검지에 걸리는 부분을 그라인더에 갈아서 좀 편하게 했고요. 탄창 멈치는 나이츠 아마먼트 MB 레버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게 반대편에 오른손 조작할 때도 버튼이 커서 조작하기가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트리거 가드는 그 원래 맥풀 거를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품이 품절이라서 임시로 쓰려고 이렇게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계속 써오고 있네요. 그리고 집탄성 튜닝을 위해서는 정밀 바렐하고 호폭 고무만 교체를 했는데요. 인너 바렐은 메이플 리프에서 나온 크레이지젯 290mm 짜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순정보다 집탄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밀 바렐은 사실 개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위 M4 같은 경우는 순정도 집탄성이 굉장히 준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왼손잡이라 그런지 확실히 왼손잡이용 튜닝 파츠들이 되게 많네요.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왼손잡이가 계시면 제가 교환한 튜닝 내역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이 되게 많네요. 알리제 제품들도 사실 뽑기 운이 강하지만 싸고 괜찮은 것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 총기 부품부터 군장까지 수출 제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 그럼 이어서 파손된 부분은 어떤 곳이 있나요? 네, 파손 리스트를 알려드릴 테니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총을 사용을 할 때 일반 가스가 아니라 CO2급의 냉매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 파손 내역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로딩 노즐 파손, 순정 교체 로딩 노즐 재파손, 옵션 로딩 노즐 교체 후 작동 부조화로 다시 교체, 라텍 스틸 볼트 셋 교체, 상하부 리시버 파손, 라텍 신형 스틸 볼트 셋 교체, 라텍 로딩 노즐 파손. 아, 형도 만만치 않네요. 워낙 발사량도 많고 410 냉매만 사용하다 보니까 주로 급탄 쪽이나 작동부 파손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404 냉매만 해도 상당히 강한 압력인데 410 냉매 같은 경우는 거의 CO2에 준하는 압력을 가진 냉매거든요. 410 반동은 한번 맛보면 포기할 수가 없지. 저도 410을 포기 못해서 GHK를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지금 한 4년째 쓰고 있나?
형도 수리할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아, 첫 고장이었는데 격발 중에 이중 급탄되면서 비비탄이 이 챔버 사이에 끼었는 줄도 모르고 계속 사격을 하다가 로딩 노즐이 파손이 됐는데, 아 이게 볼트 캐리어가 앞으로 전진을 하지 않으니까 분해를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막 여차저차해서 뒤쪽 버퍼 튜브를 분해해서 간신히 수리를 할 수 있었어. 나중에 보니까 그 비비탄의 사이즈가 좀 작더라고. 네, GBB에는 정밀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급탄 부분이 전동건이나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비비탄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W 제품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인데 볼트 스탑이 잘 걸리지 않는 거지. 네, 제가 이건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볼트 스탑 레버를 올려주는 부품을 가공을 했는데 망한 케이스입니다. 순정이 볼트 캐치가 덜렁거리고 걸리는 부위가 굉장히 작은데 이건 옵션 볼트 캐리어로 교환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괜히 탄창만 망친 셈이 되었죠. 형도 유튜브 보고 따라 하는구나. 그럼 나도 다 하는 건 아니야. 대부분 로딩 노즐 관련 파손이 많네요. 다음에 GBB 라이플 새로 사면 어떤 걸로 사고 싶으세요? 아, 요번에 무주게임 갔다 오고 나서 든 생각인데 날이 추워서 더 그랬겠지만 작동이 영 시원찮더라고. 그런데 마루이 MW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작동이 되더라고. 맞아요. 제가 사용한 경험상 추운 날씨에도 MWS 같은 경우에는 정상 작동을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게임용으로 MWS를 하나 맞추고 레인지용으로는 W 제품을 계속 쓰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네요. 반동 때문에요? 너도 살고 써봐서 알잖아. 사열공을 쓰다가 또 부서지면 아쉽지만 처분을 하던가 고쳐서 레인지 전용으로 사용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WM4의 집탄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튜닝된 상태에 제 총을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요, 하필 오늘 노즐이 박살이 났네요. 그래서 순정 총을 한 자루 더 준비를 했습니다. 순정 집탄성을 보시고 옵션 세팅을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저의 M4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사용량이 많고 CO2 수준의 가스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동일 부분 파손이 꽤 많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향후 일어날 파손 부위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격을 해보니까 어때? 생각보다 집탄이 괜찮아서 실내에 슈팅 매치를 하는 거 정도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형은 어때요? 추천하고 싶은지 아니면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지?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반동 분자이거나 아니면 사격량이 많은 경우 주기적인 파손을 대비하시고 여유 부품을 챙겨 두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무각인 버전이 55만원, 8만원 그 정도 사이인 것 같은데 가성비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W 제품은 KY 에어소프트 사이트에서 아주 작은 부품까지 한 개 단위로 순정 부품을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부품 금액 역시 다른 제품들보다 아주 저렴합니다. 다른 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GBB 라이플 같은 경우는 작동되는 모든 부품들이 소모품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부품 수급이 원활하고 금액이 저렴한 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CO2급의 압력이 높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용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 구매하실 때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퍼프티노 가스 정도를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실용적인 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베스트 튠 시간은 가지고 계신 총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튜닝 내역과 문제점을 다른 유저들과 공유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총을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어6TV 장소로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 근데 메일이 하나도 안 와. 야, 네가 총 부술 것 같나 봐.